그만 진정하고 호세 내일 출근하는데 가서 짐 챙기는 것 좀 봐줘요. 어? 보내고 후회하지 말고 혼자 또 밤에 울지 말고. 아, 짐으로 살겠다는 애 짐은 봐줘서 뭐해요. 저 사모님, 저 좀 나갔다 와도 될까요? 어, 복주양. 내가 너무 오래 붙들어뒀네. 아니에요. 나가도 어디 차례 지낼 데도 없는데요, 뭐. 그럼. 어, 잠깐만. 친구 집에 간다고 했지? 자, 추석 잘 세고 와. 그리고 어제는 내가 좀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쨌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어서 와, 복주야. 근데 이건 뭐야? 아, 어, 타르가야. 근데 어른들은? 어, 누구니? 제 친구 복주예요. 인사드려, 복주야. 엄마랑 할머니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새벽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그렇게 서로 의지했다며. 근데 제주도에 동생 있다고 들었는데. 네.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못 내려갔어요. 아, 그리고 할머니! 응? 이제 이거. 아이고, 나한테 뭐 이런 걸 다. 아, 타레가예요. 단 거 좋아하신다는 얘기 저 새벽이한테 듣고 좀 만들어봤어요. 아이고, 어머니나. 아디. 아이고, 그 젊은 처녀가 아주 그냥 솜씨 한 번 좋네. 어떻게 이런 걸 다 남겨뒀어. 어쨌거나 고마워. 애미야, 저 어서 서둘러야 되겠다. 아따 가든 해지기 전에. 예, 예, 어머니. 예. 어서 가자. 놀다 가요? 예, 예, 다녀오세요. 내년 추석 땐 복철이 불러서 셋이 같이 송편 만들자. 아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만들자. 그래? 아니, 그러고 네 가족이면 내 가족도 되는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도 되지? 당연하지. 호세 씨네? 왜 안 받아? 받아서 뭐해. 이 바보야. 호세 씨 내일 미국 간단 말이야. 가고 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받아. 아, 얼른. 여보세요? 호세 씨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인데 괜찮겠지?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수빈 씨. 미국 간다면서요. 가기 전에 한번 봤으면 하는데. 새벽 씨, 여기요. 수빈 씨. 전 마지막까지 장새벽 그 집에 만난다 이거지. 내가 파혼해주니까 기다렸다는데 만난다 이거지. 추석일에 봤자 서울에 나 혼자지 뭐. 병원도 안 가고 할 일도 없어서 지도 교수님 찾아뵈려고. 지금 선물 사려고 백화점 나왔다요. 그래. 그래, 명절인데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하루 종일 집구석에 구겨져서 행주처럼 신내만 풀풀 날리면 뭐래. 아, 어머머머머, 이거 봐. 어머, 알아놓았더니 얼굴에 금세 큰 건 것 봐. 누구세요?
근데 어쩐 일은 며느리가 다 주고 간다는데 시애미가 들여다봐. 아니 너? 동서, 우린 동서가 너무 아프다길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차례 준비하는데 꾀병 부린 거지? 어? 성면이 뭐니 따라가기 싫어서. 애미야, 그냥 가자. 저 조상님도 몰라보는 저런 며느리 챙겨줄 거 없다. 음식 다 도로 갖고 가자. 아유, 어머니, 아니, 저 진짜 아팠어요. 이틀 내내 춥다 살아났다고요. 아 어머니, 저 아유, 이러지 마시고 진정하시고 좀 앉으세요. 아이고, 네, 이제... 형님도요. 그러게 왜 하필이면은 명절 앞에 두고 그래. 아프고 안 아프고가 내 맘대로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면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명절이 코앞인데. 정말. 제가 말을 안 하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추석이라고 기름 두르고 앉았을 형편인 줄 아세요? 이게 다 그 집 문깜빡이 때문에 속쳐서 생긴 병이라고요. 자네 참. 아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새벽이한테 뒤집어 씌우나 그래? 제가 죄 없는 여자보다 족치는 줄 아세요? 걔 때문에 우리 집에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 수빈이 파혼했다고요. 파혼이라니. 아니 이제 새벽이 그놈하고 또 떨어지고 다시 수빈이랑 잘 된 거 아니야? 뭐 안 됐지만 그건 당사자들 문제 아니야? 냉정한 말이지만 우리 새벽이가 수빈이 약혼자한테 파혼을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냉정하시네요. 형님, 형님도 걔한테 그렇게 정주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던 애가 아니라고요. 걔가 어떤 애인 줄이나 아세요? 걔요. 나영이 죽게 한 애예요. 걔가 나영이 교통사고 나게 한 애라고.